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타임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세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외입니다. 네, 아, 이렇게 힘차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코스피가 오늘 또 빠지면서 198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다 좀 악재가 나왔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일부 전차 군단의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시장이 이제 다음 주 2000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주말에 있을 프랑스 대선 결과가 좀 괜찮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김세훈 씨?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5월 6일 날 네.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뭐 궁금해 하시는데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올랑드 후보가 될지 뭐 말지. 네.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설의 마을 가면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 프랑스 네. 학교가 있던 설의 마을에 그렇죠. 방배동으로 가면 되는군요. 네. 바게트 빵 하나 사서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다도시 씨. 네. 아, 장우 씨가 만나고 왔잖아요. 아, 프랑스 국적이시잖아요. 네, 이다도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랄라, 울랄라. 우리 프랑스에서 말이에요. 올랜드가 될 것 같아요. 울랄라. 누가 될 것 같다고요? 봉수르 마드모젤. 봉수르 비닐봉지. 울랄라, 울랄라. 아, 예, 그래요. 간단하게. 우리 또, 예, 올랜드, 올랜드. 이다도시로 빙의하신 우리 장우 씨 만나봤습니다. 그래, 올랑드 후보가 뭐 되면 신재정 협약이라는 게 좀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좀 큰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내일은 어차피 토요일이라 주식시장이 열리진 않지만 우리 뭐 딸바보, 아들바보 많은 분들이 좀 신경 쓰실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저도 뭐 딸이 있기 때문에 네. 내일 어린이날 그 제 딸에게 선물을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 역시 김수용 씨는 너무 멋진 아빠예요. 어떤 네. 선물입니까? 인형, 뭐 인형 이런 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장난감? 어린이날 선물은 네. 역시 네. 선물 옵션이죠. 네? 아. 내일 콜 옵션으로. 네, 위로 상방으로. 네. 애가 몇 살인데요? 네 살이요. 아. 네 살인데 선물 옵션. 그러니까 딸에게 벌써부터 네 살짜리 딸에게 어떤 파생 시장을 열어주는. 그렇죠. 조기 교육이죠. 조기 교육. 아, 그러면 김수용 씨는 파생을 해보신 적이? 해봤겠어요, 제가? 예. 몰라요. 좋습니다. 네. 그 판이 큰 선물 옵션을 딸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는 우리 장우 씨는 뭐, 네. 예, 뭐 조카나. 예. 네. 아니,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어린이 주식 부자가 네. 벌써 뭐. 맞아요. 예, 상당히 많다. 네. 예, 그래서 주식을 주려고요. 아, 예. 뭐 어떤 주식? 삼성전자. 아니면 혹시 옆에 포트에 있는. 네, 옆에 있는 뭐 600원짜리, 500원짜리 주식. 에이그. 나중에 커서 분명히 10배 갑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뭐 장우 씨 포트 보니까 아까 빨간 불도 많이 켜진 종목들이 많아서 뭐 그 중에 하나 괜찮은 거 추천을 해줘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시장은 어려운데요. 또 다음 주에 보면 5월 옵션 만기도 있습니다. 예, 이런 파생 시장 흐름까지 같이 감안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 주식쇼 스타크에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부는요, 김수용 씨, 장우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김수용, 장우 씨가 여러분 들처럼 실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짤 겁니다.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내는지 대결을 펼치는 배틀 코너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종목을 전문가들이 직접 하나하나 살펴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도 1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오늘 주식 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상위 1% 투자 전략과 또 다음 주를 위한 공략주, 홈런주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2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용 씨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수용 팀이냐 장웅 팀이냐 어떤 팀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는 내용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달에 네. 5년 동안 열심히 부어놓은 그 적금을 샀습니다. 요 돈으로 좀 종잣돈으로 불리고 싶은데 네.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면 될까요? 네. 이런 사연 네. 네. 함께 곁들여 주시면 네.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1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우 씨 잠깐 비트박스 보고 할까요? 할 줄 아는 거 아세요? 자, 장우 씨 비트박스까지 들었으니까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실전 중심의 포트폴리오 배틀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쇼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용 씨, 장우 씨에게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신데요. 이제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상훈 전문가님, 김혜동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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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에 듣기로 하겠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 진행 방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수용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루어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주식 배틀 1억쇼의 페널티인데요.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대로 종목을 매도해야 한다는 거고요. 매도 종목 역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하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부진할 경우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김수용 장우 씨를 도와 1억 불리는데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직접 멘티로부터 어떤 장기가 있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손절은 필요 없다.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입니다. 돌파객과 상승 추세의 기법. 과대 낙폭과 추세 돌파의 2평 1호. 우량주와 실적 중심의 중소형주 공략 전법을 구사한다. 내 사전에 손절은 없다.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손절하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전문가 우리 김혜동 전문가 오늘 함께합니다. 한편 장우 씨의 멘토 되시는 분은 어떤 장기를 갖고 계실까요? 일단 그 일본에서 상당히 오래 유학생활을 하셨고 백두 마운틴 라이언 오브 어흥. 예? 백두 마운틴 라이언 오브 어흥. 백두산. 네. 네? 사자예요? 사자. 정정하겠습니다. 백두 마운틴 타이거 오브 어흥. 백두산 호랑이 어흥 이상원 전문가입니다. 순간 헷갈려요.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에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 마운틴 타이거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100점 불태 전략 지금 나우 공개합니다. 어흥. 네, right now. 이렇게 해서 이상원, 김혜동 전문가와 함께 해볼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2000을 장중에 이번 주에 한번 돌파를 했었지만 어쨌거나 지금 약간 멈칫합니다. 뭔가 하나만 딱 나와주면은 갈 곳도 같은데요, 시장이. 제가 계속적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지수보다는 시장을 좀 그 민감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굉장히 좀 있어 보이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화학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그 잠시나마 큰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지만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갤럭시 3라든가 그 실적 발표 이후 굉장히 좀 그 하락이 좀 예상되는 부분인 만큼 당분간은 지수 관련주보다 중소형 실적 관련주에 중심을 좀 중심적으로 매매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은 당분간은 또 살아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집중적인 매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주도주가 좀 쉬면서 사실은 순환매도 좀 돌아가고 낙폭과대주도 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뭐 끝없이 올라올 것 같았던 바로 그 전차 군단이죠. 전기전자 대표주인 삼성전자, 그다음에 자동차도 대표주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들 종목들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이번 주 중반부터죠 자연스럽게 하락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말 4월 달에 최악의 구간을 보냈던 화학주를 비롯한 경기주들, 특히 은행이라든지 증권주들이 이번 주 중반 즉 3일 동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주도주에 대한 업종에 대한 변화가 약간 좀 암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특별히 오늘 좀 특징주를 정리를 해본다면은 또 주도주의 약간의 변화도 있었습니다만 SK 하이닉스가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예. M&A 관련해서. 맞습니다. LP타에 대한 인수 포기를 해서 올라왔는데 뭐 이러한 종목들도 역시 중요한 종목들이지만 저는 앞에 언급해드린 대로 첫째도 둘째도 제일 중요한 것은 화학주들, 특히 LG화학이죠. 그다음에 OCI, 이 화학에 대표되는 종목들인데 이러한 종목들을 비롯해서 SKC, 바로 중국의 또 최대 수혜 종목들입니다. 바로 이들 종목들이
3일 연속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이 아주 좋은 징조가 아니겠는가. 결국 그동안 고생했던 개인들이 이제 조금 기를 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요. 시장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리 전략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김혜동 전문가님, 네. 시장보다는 종목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네. 종목을 어떤 종목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보면은 그 안철수 씨께서 대선에 관해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들이 좀 시장에서 돌고 있는데 거기에 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IT 관련주 중에서 특히 네트워크 통합 관련 분야라든가 아니면 그 최근 들어서 그 공인 인증 이런 것들 한국 정보통신이라든가 아 그 한국 전자 인증 이런 그 종목 관련들이 보안 관련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SK, 그 하이닉스 이런 분야들이 뭐 이렇게 반등을 좀 나올 수 있지만 중소형주 테마들이 지금과 같은 대선과 관련해서는 또 단기 수익을 내는데 꽤 많은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보안 관련 분야를 여러분들께서 좀 챙겨보시면 또 수익이 많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보안 관련 또 대선 관련 테마를 사기에 적절한 시기가 왔다는 김혜동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상훈 전문가님, 네. 어쨌거나 저희가 잠깐 오프닝에서 뭐 농담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음 주가 5월 옵션 만기잖아요. 예, 그에 앞서서 목요일입니다. 예, 눈치 보기가 조금 있었던 한 주가 아닌가 싶은데 다음 주 옵션 만기 전후에서 2000포인트 가능할까요? 예, 일단 옵션 만기가 중요한데요. 뭐 아시다시피 외도도 현상이죠. 항상 이렇게 꼬리가 몸통 흔드는 그러한 장세인데 일단 이번 주 즉 오늘까지 제일 부담스러웠던 것은 바로 일반인들이 푸드옵션을 4일 연속 매도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합주가지수를 위쪽으로 방향성을 두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자 외국인과 기관들은 아래쪽입니다. 푸드옵션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힘겨루기가 다음 주 초반까지 조금 더 이뤄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바로 20주 이평선이 60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즉 옵션 만기로 인한 일시적인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1970, 1980 이 라인은 하나의 의미 있는 지지 라인으로 잠겨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3일 연속 반등이 나오는 낙폭과대 화학주가 조금만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고 주도주가 좀 버텨준다면 2000은 가능할 수도 있겠군요. 예, 아래쪽으로는 1970과 80으로 보시고요. 위쪽 상단 밴드는 2000에서 2010 이 라인인데 일단 2000포인트는 주 후반 정도에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과 다음 주 전략 미리 한번 받아봤는데요. 장욱 씨의 전략은요? 네, 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제 뭐 반 전문가잖아요. 뭐 아직 걸음마 단계죠. 네. 이제 시작일 뿐인데 우리 그 백두산 호랑이 우리 이상원 네. 전문가에게 예, 많은 그 얘기를 좀 듣고 네, 배워야죠.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영등포 좀... 제가 이름 하나 지어드릴게요. 네, 네. 장욱 씨 영등포 하이에나. 왜 영등포예요? 영등포 살니까요. 아, 영등포 하이에나. 아, 이사 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어디로? 저기 압구정동으로. 아, 그래요? 네. 아픈 사람이 없다는데.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압구정동까지는 못 가고 뒷구정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예, 그래요. 하이에나가 참 잘 어울려요. 김수용 씨의 전략은요? 네, 저는 그 일단은 그 유럽발 네, 각종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되면 괜찮아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요? 네. 저기요,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네. 김수용 씨. 네. 최예린아 씨 전략은요? 네, 저는 두 분을 잘 안내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가 좋아지도록 만드는 거죠. 재밌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 미리 한번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김수용 씨, 장욱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배틀 1억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용 씨와 잠시 포트폴리오 보기 이전에요. 김수용 씨는 어제 삼성 정밀화학을 매수하고 싶다고 하셨었고요. 장욱 씨는 이라이콤과 자화전자, 휴대전화 부품주 편입을 희망하신 바 있습니다. 과연 매수가 됐을런지, 됐다면 포트에는 도움이 됐을런지 먼저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 SL이 소폭 추가 상승해서 드디어 장중 2만 원도 건드리고 14%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역시 지금 오늘 2% 이상 오르면서 수익권으로 돌아섰고요. 아, 삼성정밀화학이 100원 차이 정도로 매수가 안 된 모습입니다. 안타깝네요. 자, 이번엔 장우 씨 포트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장우 씨 포트폴리오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장우 씨의 동화약품이 추가 상승해서 5천 원 정도까지 와서 8.8%. CJ E&M도 오늘 느리지만 천천히 상승하면서 3%대 수익 보여주고 있고 대동공업 역시 장중에는 6% 넘게도 올랐었죠. 역시 3%대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라이콤도 일단은 잡힌 것 같은데요. 잡히고 나서 1% 정도 수익 안겨주고 있지만 자화전자 50원 차이로 매수가 역시 안 된 종목이 장우 씨한테도 한 종목이 있군요. 자, 신규 매수가 한 종목씩 일단 매수가 미도달로 실패한 가운데 총 수익률 확인해서 오늘의 승패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주식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웅. 오늘 승자는요? 네, 장웅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포트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수익률 오늘 꽤 많이 나네요. 네, 아까 뭐 사실 그 예. 우리 최일애나 씨가 뭐 다음 주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뭐 갑작스럽게 질문하시셨는데 사실 뭐 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제 종목 지금 포트가 말해주고 있어요. 예. 네, 이제 뭐 대형주에서 낙폭과대 개별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트 이렇게 쭉 담아놓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실 뭐 내수방어 위주로 다 담아놨다가 이제 다시 낙폭과대 위주로 쭉 이제 눈길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예.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조금 갖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뭐 점점 여유가 있어져요. 아, 이제 뭐 사실 뭐 그렇죠. 굳이 이거 매번 뭐 승패를 가릴 그것까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아, 어차피 이길 거라서. 그럼요. 예, 좋습니다. 아까 뭐 시간 사실 줄이고 이제 어흥 이상훈 전문가님 제일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예. 뭐 지난번에 5연패 당한 이후에 좀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승률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10연승까지 가지 않겠나 우리가 이제. 근데 자꾸 장훈 씨는 기억에서 지우고자 하는데 옆에 멘토 전문가님들이 좋아하시면서도 계속 그 과거의 연패를 얘기를 하시네, 장훈 씨. 근데 아니 뭐 연패를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뭐 이상훈 전문가한테 미안합니다. 왜요? 왜냐면 지난주에 그 컴투스. 예. 요즘 그, 보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한 7%, 8%? 6%. 맞아요. 네, 오늘도 그래서, 4% 넘게 올랐고. 예, 예. 올랐는데, 거기에 사실 그, 제가 져가지고, 김수용 씨께서 그, 올라갈 줄 알았나 봐요. 예. 네, 그걸 매도당해가지고. 예. 예. 그래도 뭐 이상훈 전문가님 오늘 더 좋은 종목 갖고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김수용 씨 졌는데요. 네. 이제 언젠가부터 김수용 씨 포트의 종목이 훨씬 적고 장우 씨 포트의 종목 수가 훨씬 많아졌어요. 예전에 그거 완전 반대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장우 씨 좋아하지 마세요. 왜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유, 이제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라. 핸디 잡아준 거예요. 핸디 잡아준 거예요. 사실은 어제 그 최병 전문가님 언급하셨던 신한지주 오늘 잡았으면 또 수익인데. 네. 그렇죠. 네. 제 고집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삼성정밀화학 100원 차이로. 네. 정말 뭐 제가 싸게 잡으려는 게 아니라 전 그 매수 가격 그대로 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요. 네.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예, 네. 좋습니다. 뭐 이제 더 이상의 연승을 허용하진 않겠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월요일 날 어린이날 선물 잘 받고요. 네. 월요일 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그 개인들의 그 신용 물량들이 네. 반대 매매로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예. 지금이 전 적기라고 시작 생각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승기를 되찾아보겠다. 자, 김수용 씨 의견도 잠깐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전문가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 종목 한 종목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실 텐데 장우 씨가 또 이겼기 때문에 어흥 이상훈 전문가님의 점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요? 예, 일단 뭐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뭐 일부 종목들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인데 뭐 전반적으로 포트는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들 종목들 하나씩 보겠는데요. 네. 먼저 뭐 저희가 백호하면 역시 농우바이오입니다. 일단 요 종목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 들어서 3일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번 주 3일 동안 강력한 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약속시켜드린 대로 이번 5월 달까지 신고가 넘어갈 때까지 조금 더 홀딩하자 이렇게 따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아, 동화약품이라는 종목이죠. 자, 일단 말씀드린 대로 5월 이동 평균선 타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 탄력이 받으면서 아, 이제는 좀 다음 주에는 강한 양선 일봉이 좀 분출될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은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CJENM입니다. 자, 일단 바닥권 역시 저점과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뭐 뚜렷하게 바로 치고 올라갔다는 그런 뜻은 없겠지만 주가가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평선들이 서서히 상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들이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라인 저점과 저점이 깨지 않는다면 뭐 조금 더 보유해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꾸준히는 예. 가겠죠? 예. 바로 이거를 했더니 저점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앞에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그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뭐 3만 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뭐 그대로 홀딩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대동공업 살펴주세요. 오늘 장중에 6% 급등하면서 사실은 목표가에 100원 차이밖에 안 났었거든요. 아, 그래요.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고가선을 달았죠. 일명 똥침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 조금 아쉬웠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가 일단 뭐 털어 증가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뭐 이런 패턴들은 뭐 선절 라인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고점을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화전자는 매수가 안 됐고 이라이콘만 매수가 됐는데 사실은 어제 이성대 전문가님께서 자화전자는 이건 사기만 하면 수익을 주는 소위 밥과 같은 그런 주식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잡았어요. 예, 뭐 오늘 장중에 50원 차인가요? 예. 50원 차 매수가 못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도 좋지만 뭐 같이 추천했던 이라이콘 같은 경우가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주가 찍고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대대 그 종목보다 이라이콘 이 종목을 더 강하게 미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자화전자를 사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자화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전반적으로 수급이나 이런 모든 측면에서 괜찮기 때문에 일단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좋겠고 뭐 목표치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우리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를 김혜동 전문가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연패 분위기가 있거든요, 김수용 씨한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포트 구성은 좀 훌륭하고 단기적인 반등권에서 이렇게 뭐 자동차 부품, 화학 업종, 그다음에 그 오스타 임플란트 같은 그 치아 관련 그런 분야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 포트 구성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비중을 실어도 되는 그런 그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포트들은 앞으로 뭐 이제 시세를 꾸준하게 더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 보시기 바라겠고 특히 SL이라든가 삼성정밀화학 이런 그 대형 우량주들은 아직까지 시장의 그 중심으로 완전히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뭐 반대적인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시세가 더 날 수 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포트 편입이 좀 좋은 구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L부터 한 종목 한 종목 한번 보죠. SL 같은 경우는 예. 그 최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꽤 많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 시세를 많이 못 냈던 우량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뭐 현대위아라든가 SL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그동안 낙폭 과대 우량주들이 시장을 좀 점유를 못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꾸준하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 포트 구성에서 꼭 빼놓지 마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근데 요거를 21,500원에 팔라는 의견도 앞서 또 다른 전문가도 일단 요때의 현금화 얘기도 있었었는데 아 그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과 같이 그 어느 정도 비중과 그 다음에 목표가적인 차이겠죠. 그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우리가 또 자동차 업종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또 그 IT 업종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을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패턴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한다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별로 대장주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그 관련된 종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치아 관련해서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단기 바닥권을 이루면서 4월 이후 이렇게 좀 그 상승한 V자형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세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매도 관점으로 그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화학 업종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바닥권에서 추세 상승을 N자형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길게 가는 것보다
짧게 좀 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현금화할 준비, 삼성 정밀화학도 호흡은 짧게 하라는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멘토링 해서 점검은 좀 받아봤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 주식배트 1억쇼의 백미 페널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욱 씨가 이번에 또 이겼기 때문에 김수용 씨의 아이고 두 종목밖에 없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와 SL 가운데 한 종목을 팔라고 매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심할 수 있는 전략템 10초 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SL로? 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어때요? 알겠습니다. SL? 네. 네, 전략타임 끝났습니다. 이제 김수용 씨가 불안불안한데요. 다음 주에 이기기 위해서는 14%나 수익을 내주고 있는 효자 종목 SL이 뺏겨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SL? 네? 네?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네, 네, 그래서 장훈 씨 최종 매도시킬 상대편 종목은요? SL. 네? 김수용 씨 어떻습니까? 목표가가 얼마였죠? 이게 SL이? 21,500원 상향했죠. 네. 갈 길이 멀군요. 네, 지금 17,400원. 아니요, 지금 한 2만 원 정도 부근까지 왔어요. SL. 아 그래요? 네네. 아 이게 매수까지죠? 그렇죠. 네. 일단 김수용 씨, 일단 손을 좀 이렇게 모아 보시고요. 네, 이렇게 약간 비벼 보세요. 이렇게 웅아 부탁한다. 뭐? 웅아 부탁한다. 제정신이세요? 아 싫으세요? 웅님. 네. 예. 아 장훈 씨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예. 게임은 게임이기 때문에 네. 매도는 삼성 정밀화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편입이 안 돼서 지금 포트에 안 남아있는 느린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한번 예. 예, 우리 김수용 씨께서 저한테도 선처를 몇 번 베풀어 주셨기 네. 때문에 네. 자 김수용 씨 뭐 없습니까? 네. 뭐 답례하겠습니다. 네네. 네. 동아약품 매도십시오. 뭐라고요? 아니 저 안 팔아드렸는데. 예. 아 그래요? 네. 네. 아, 안 드린 거예요. 아, 지금 예. 오늘 지금 함께한 이후로 동아약품 매도라는 농담이 잠깐 오니까 우리 이상우 전문가님 표정이 가장 어두워졌습니다. 예, 아니죠? 당연 아니죠. 예. 네. 꾸준히 잘 가져가서 네. 저는 그 페어플레이 그런 경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 왜냐면 저희가 그 사실 가장 장이 사실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안 좋을 때 사실 저희 방송을 시작했는데 네. 그 김수용 씨나 저나 네. 사실 목표가까지 가서 매도한 게 종목이 딱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보여드려야 네. 아, 참 전문가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을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그렇죠. 저희가 뭐 승부를 볼 때 마이너스로 서로 이기고 그러면 정말 부끄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오늘처럼 서로 수익 내고 저도 뭐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잠시 후에 뭐 보겠지만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이 예전에 언급하신 제이콘텐트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 예. 이게 또 승패 가리다가 매도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훈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근데 너무 뭐 어차피 이게 실전 매매이기 때문에 네. 현실을 직접적으로 봐고 먼저 판단해야죠, 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장우 씨의 선처가 있었습니다. 김수용 씨 포트에서 매도시킬 종목은 없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우 씨가 이겼기 때문에 이상원 전문가의 멘토링이 먼저 읽겠습니다. 이상원 전문가님이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은요? 예, 두 종목인데요. 한 종목은 저 알아요. 콘택 시스템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이건 오늘 저희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두 종목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종목을 비유한다면은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밀면서 올라간다. 두 가지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만은 역시 신고가 돌파한 종목입니다. 바로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동 종목은 아시다시피 공작기계 기업 부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011년 12월이죠. 일단 상장이 됐는데 거품이 없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 메리트가 너무나 강한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작기계 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70%고요. 또 제일 좋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즉 빌린 돈이 없습니다. 차입금이 불과 18억, 그러니까는 완전히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출 부분이 이번 연도 작년 16%에서 이번 연도는 무려 40%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일단 뭐 그래프상의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야 신고가 넘어가니까 야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따라가 그런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강한 놈이 더 강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바로 주가가 빠지는 패턴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본다면 이틀 연속 자연스럽게 하락 조정이 나타났지만 눈이 강조되었던 대로 11선과의 이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빠르게 전고점 다시 말해서 4,285원이라는 이 라인대를 한번 돌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한 달, 두 달 볼 필요 없고요. 빠르면 일주일, 조금 늘어지면은 뭐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보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던 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럼요. 서암 기계 공업.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난해 말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은 올해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 2분기에 좀 많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작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이번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수출 부분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무궁무진하다. 특히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이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 공작새가 이 뒤에 그 날개가 꼬리를 이렇게 쫙 펴듯이 그 공작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그 공작 기계의 시장 점유율이 70%나 되네요. 예. 네. 예. 왜 새 얘기를 마무리를 안 해요? 죄송해요. 제가 한 게 그렇죠, 뭐. 예, 그래요. 아, 공작원 같아요. 예. 공작원. 네. 북파 공작원. 아우 진짜. 어울려요. 네. 네. 그래요. 자, 서암기계공업, 본인이 이거 판 건데. 자, 서암기계공업 가격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 낼 수 있다 하셨는데, 매수가하고 손절가까지.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 3,955원으로 마감됐는데, 현재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0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대돈 주고 들어갈 필요 없겠죠. 빠르게 들어간 매매이기 때문에 3,950원 이하권에서 매수를 하겠고요. 단 중요한 것은 손절은 3,800원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종가상이 됩니다. 장중에 깨져도 상관없고 종가상 3,800원이 이탈된다면 그 다음날 미련 없이 매도 그리고 가격 목표치는 짧게 보면서 4,300원 즉 4,285원 전고점 넘어가면서 신고가 올라갈 때 빠르게 10%만 먹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차트 보면 손절가가요. 3,800원 네. 종가상이라고 네. 하셨는데 갭이 발생한 게 한 3,700원 정도인 것 같거든요. 3,800원은 왜 잡아주셨나요? 3,000 그 갭을 메꾸러 내려가면 그것은 바로 요 앞에 일봉상 모습이죠. 이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완전히 끝없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세력들, 다시 말해서 이 주식에는 임자가 있을 텐데 임자가 봤을 땐 보통 11선을 깨면서 인위적으로 흔들어댑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라인이 깨지더라도 상관없지만 종가상 3,800원은 의미 있는 하나의 라인이기 때문에 그 가격만 지킨다면 역시 충분히 수익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서암기계공업이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예. 이 종목이죠. 또 예. 하나는요? 예, 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두 번째 종목인데요. 바로 Y지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기계입니다. 절사 공구 그런 업체인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많았어요. 특히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고민을 했는데 결국 실적이 계산보다 좋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종목 역시 내수가 감소되고 있지만 반대로 수출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무려 Y지원은 60% 이상이 증가되고 있고요.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2월달 들어서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니뭐니 해도 우리 장훈 씨가 좋아하는 기관이라든지 국민연금 여기서 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삭 공구의 최고라 할 수 있는 것이 독일과 일본 기업들인데요. 네. 바로 일본의 기업이죠. 산코 공구라는 회사를 인수함에 따라서 일본 시장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해외 수주와 중에서 바로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뭐 24시간 풀 교대로 지금 계속해서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같이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어흥 이상훈 전문가님이 장우 씨의 스타일을 알고 또 맞는 종목을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좀 흘러내렸던 박스권이 아니었나 싶은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예. 일단 뭐 장기간 좀 기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속 두들겨만 흘러내리다가 실질적인 모습을 본다면 지난 3월 달이죠. 이날부터 좀 거래량이 증가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더 제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물량을 마지막으로 흡수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3일 연속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월요일 아침부터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저점이 높아지면서 말 그대로 밀면서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월요일 조정을 준다면 네, 고맙습니다 하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림 매수. 그럼 목표가는? 예, 목표가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요새는 좀 짧게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YG원에 대한 매수 가격은 오늘 14,150원이지만 월요일 분명히 밀릴 겁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 십자 형태의 음선 일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3,800원 중심에서 매수를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짧게 보겠습니다. 15,000원 짧게 보고 일주일, 또 길어야 앞에 설명드렸던 열흘 정도로 보고 이 YG원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요? 예, 손절 가격도 짧게 잡습니다. 13,200원이 이탈이 된다면 다시 한번 늘어지는, 쉽게 얘기해서 횡보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빠르게 교체 매매하기 위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손절이 짧은 거가 보니까 사실 듣고 동국제강이 또 생각이 나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아시다시피 철강주를 비롯해서 일부 화학주에서 바점을 찍었는데 동국제강도 손절 가격에서 조금 100원 차이로 아쉽게 이탈이 되고 지금 18,000원대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뭐 어차피 현실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기계 섹터에서 두 종목을 얘기하셨습니다. 서암기계공업과 YG1. 사실 뭐 해외에서 장사를 아주 잘한다 공통점도 있는데 창욱 씨 어떻게 좀 마음에 들어요? 기계 종목. 네. 제가 이 공고 가고 싶어 했는데. 네. 네. 그 서름을 여기 종목으로 푸나요? 장우 씨가 네. 그 초등학교 때 기계 체조를 했어요. 그래서 기계 종목 좋아할 거예요. 저는 기계치라고 네. 또 들어서 그 기계. 네. 기계충도 있고요, 머리에. 네. 저 얼리 어댑터예요. 네. 기계 좋아합니다. 만지는 거 좋아하고. 네. 네. 요, 일단 그, 서암기계공업하고 YG1 같은 경우, 예. 네. 사실 그 기관에서 네, 예. 풀풀 맞고 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단지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미리 했던 기관들이 좀 물량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뭐 먹었으면 매도하는 세력이 있고 반대로 또 받아서 올라가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체크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YG1 최근에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 기관 쪽에서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나요? 예, 맞습니다. 기관 쪽에서 물량을 잡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국민연금이 지난 작년이었죠. 지분율 4%에서 6%까지 또 올리고 있거든요. 네. 또 이 밖에도 일부 자산사가 자산 투자사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늘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업들은 뭔가 좀 나지 않겠느냐 앞으로 힘이 결국 그 YG1 같은 경우는 제가 낸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 회사 주식을 사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수익을 보면 되죠. 예. 예, 좋습니다. 장훈 씨 쏙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에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를 김혜동 전문가님께서 살펴주실 텐데, 아니죠. 오늘 추천 종목을 얘기를 해주실 텐데, 네. 저는 오늘 추천 종목 얘기를 듣기 이전에 네. 깜짝 놀랐습니다. 2주 전에 말씀하셨던 산성 LNS. 예, 어제 줄기세포주. 우리 어제 막 얘기했었잖아요. 뭐 만성 척추환자 고쳤다고. 어제 상한가 같더라고요. 매수가 그때 안 돼가지고 김수영 씨. 네, 안타까웠죠. 근데 항상 보면은 포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그 쌓이지 못했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계속적인 그 수익을 드릴 수 있는 많은 종목들을 전문가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네.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 좀 준비한 종목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 최근 들어서 뭐 수질 그 관련 환경 오염 진단이 그런 그 관리 테마로서 이렇게 좀 추세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사업이 이제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그 우리가 환경 에코 에너지 관련주로서 이렇게 좀 시장의 중심이 됐었고 최근 들어서 대선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요 매출처가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성장 동력미 그다음에 그동안 스테인레스 그 파이프 관련 그런 종목이 좀 많은 매출이 증가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재생에너지라든가 수질 관련 테마와 더불어서 그 시장에 좀
앞선 기술력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를 보니까 639원에 이렇게 좀 끝났는데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그 매수하셔도 부담이 없는 자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좀 보시고 목표가는 1,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6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차트를 좀 보고 싶긴 한데, 네, 네. 그렇죠? 자연과 환경이 사실은 좀 반토막이 나긴 했었는데요. 언제 급등했다가 또 왜 조금 빠졌었는지 일단 전반적으로 뭐 상승 가격을 떠나서 그 흐름부터 좀 먼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저평가된 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소리바다와 같이 그런 그 음원 콘텐츠라든가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그 실적과 더불어서 빠르게 매기들이 형성이 됐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그 뭐 대선 관련주다 아니면 과거의 환경 관련주다 이런 그 많은 루머들과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급등했을 때 네. 테마 형성을 이루었었는데 지금과 같이 가격적인 메리트하고 그다음에 그 성장 동력을 같이 했을 때는 국채과 더불어서 분명히 아마 그 1차적인 시세 이후에 눌림목 반등 구간이 크게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런 점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올 1월에 예, 예. 400원 하던 건데 예, 예. 3월 말 보니까 1200원까지 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3배 갔다가 지금 다시 한 반토막 좀 정도. 이 개인들이 접근하기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과 같이 그런 종목군들 사실은 좀 많이 있는데 네. 1차적으로 그것은 대세적인 눌림목 형상에서 고점을 찍은 게 아닙니다. 2차, 3차에 그런 그 수익권 구간을 줄 수 있는 반등파들 좀 많이 남아있는데 과거의 전고점이었던 1200원 이상은 좀 굉장히 좀 무리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 1000원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예상을 해보시면서 지금 그 정책적인 테마들이 앞으로 이슈돼서 하나하나씩 나올 겁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시장의 그 환경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못했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뭐 화학 관련주들,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분명히 시장에 정책적으로 한 번씩 나옵니다. 지금이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나올 대세적인 그런 시기들이 됐으니까 한번 네. 5월은 뭐 가정의 달과 더불어서 그러면 에코라든가 아니면 환경 관련주들 분명히 한번 그러네요. 좀 나올 때가 됐다. 네. 전통적인 그런 그 형국들을 많이 띄었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현정 전문가 그린피스세요? 네. 아니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좀 그 녹색당 어떤 스타일? 녹색당. 예. 저는 반대로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뭐 그 당은 그런 것들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 네. 그린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죠. 항상 네. 이렇게 좀 그 밝고. 그럼 다음 주에 그린색 옷?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차 옷으로. 예. 녹차 옷. 아니 저는 근데 김혜동 전문가님이 이렇게 예. 산성 LNS 말씀하실 때도 썩 줄기세포가 이슈가 안 됐었어서 근데 예. 한 번씩 이렇게 상한가를 딱 내시는 거 보니까 좀 믿음이 갑니다. 약간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갖고 오시는 그런 특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또 손절가 안 잡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종목 손절 가격은? 물론 안 잡으려고 했으나 근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준을 좀 정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그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네. 항상 이런 종목군들은 테마는 말 그대로 테마니까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각 한 600원 정도로 좀 이렇게 손절가를 보시고 네. 시장에서 그 가격이 깨졌더라도 다시 한번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면 재매수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라인을 맥점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김수영 씨? 이제는 네. 손절 가격도 잡아오시고. 아,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이 방송을 보면서 진짜 매수에 동참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예. 손절가를 꼭 지켜주셔야 네, 네 그게 좋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김수영 씨, 약간 이렇게 변동성 있는 종목을 딱 한 종목 얘기 들어봤는데 조금 마음에 어때요? 저는 사실 뭐 롤러코스터 종목들 네. 저는 예전엔 좋아했는데 네. 이제는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서 네, 김혜동 전문가님, 김수영 예. 씨가요 신고가 난다고 막 무서워서 못 사겠다 그러고 요즘 이런 분위기예요. 네, 막 신고산 타령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네. 아, 그 종목군들을 갑자기 그 이렇게 어떻게 시세가 난다고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년 이상을 계속 봐왔고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추천드려가지고 500원대에서 추천드려서 1000원 이상 12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 충분히 또 여러 그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너무 많은 그 비중보다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내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좀
권유를 해드리도록. 얼마에, 기간 얼마 정도? 비중은 한 15% 정도, 기간은 한 달 정도 보시면서 좀 여유롭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이 한 종목인가요? 아니, 또 두 번째도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항상 한 종목만 준비를 하면 제 포트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좀 마련했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동화원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도 코스피 200에 속하는 우량주인데 네. 최근 들어서 좀 많은 악재들이 있었죠. 뭐 제품 및 사료 생산 그 판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대내어적은 좀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매출액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합니다. 2009년도에 5,177억, 2010년도에 4,698억, 2011년도에 5,200억 정도의 이렇게 그 꾸준한 성장세를 내는 회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시고 이렇게 뭐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보면은 그 매출액이라든가 제품에 관한 이렇게 구성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너무 최근에 자사주 매입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예. 근데 자사주 매입이 너무 미비할 정도로 한 3,000주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그런 그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메리트를 충분히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조를 하시고 지금 가격이 오늘 그 한 3,005원 정도에서 끝나서 3,000원에서 3,005원 사이에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네. 비중을 좀 실으셔도 무리가 없는 그 완전히 저점의 그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네. 좀 그 많이 좀 대응을 해보시고 손절가는 좀 예상 외로 한 2,500원 정도 낮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300원, 기간은 한 달 정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이 종목도 손절가를 잡아오셨는데 한 달 이상 3,000원대에서 횡보한 종목인데 이게 과연 이번에 움직일까라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떤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시장에서 산성 LLS라든가 제가 평화산업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에서 그 눌림목 구간 이후 기술적으로 네. 반등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런 자리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을 때 그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서 기간에 대응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는 구간이 되시니까 한번 잘 네. 확인하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그 바라겠습니다. 3월달에 보니까요. 예예. 차트를 보면 나오는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은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연속으로. 예. 예. 예, 이거는 얼핏 이제 뭐 보면은 다 해먹고 나간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게 저는 보는데 아닌가요? 아, 그 말씀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시세를 낸 종목은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 반대로 그 시세가 나왔던 종목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네. 이렇게 그 눌림목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량주 안정적인 포트도 한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편입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시세를 보자는 게 아니라 3,000원에서 한 3,300원 짧게 딱 짧게. 반등만. 예, 그 우리가 보통 포트에서 보면 10%를 급등을 하더라도 네. 많은 그 비중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좀 적은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종목은 많은 비중을 실으셔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 단지 짧게 보시더라도 비중을 좀 크게 시장에서 좀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그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좀 간이 콩알만해지신 우리 김수용 씨는 네. 어떻습니까? 자연과 환경에 의해서 동화원. 네, 동화원 뭐 짧게 보는 대신 비중 좀 많이. 네. 예. 근데 저는 좀 이 길게 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를 보는 주로 보기 때문에 단기 그래요. 이 방망이 짧게 이 단타는 제가 저는 조금. 홈런 타자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혜동 전문가 뭐 상대팀 종목이긴 한데 장욱 씨가 또 빠른 거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길게 보거든요. 저희 프로그램도 길게 봅니다. 아주. 네. 그래서 PD님이 길게 보셔야 되는데. 네. 짧게 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구미가 확 땡기네요. 예. 네. 알았어요. 수익을 짧게 보기에는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비중을 좀 확 실어서 예. 금방 나오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전략 모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것처럼 전문가 멘토링을 받았지만 최종 결정은 김수영 씨, 장욱 씨가 내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충분한 도움 말씀 들은 것 같고요. 결정할 수 있는 최종 전략 타임 10초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10초 모두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의 포트폴리오 최종 선택 결과부터 들어볼까요? 네, 자연과 환경 네. 20% 분할 매수합니다. 네. 네. 끝인가요? 동화원은 네. 어떻게? 일단 한 종목만 네, 매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화원은 왜요? 아, 동화원도 뭐 괜찮은데요. 너무 쳐다보시네요, 저를 옆에서. 네. 아니, 김혜동 전문가님, 아니, 네. 일부러 이제 둘 다 안 들어갈까봐 두 개 이렇게 한 건데, 그 중에서 결국 하나만 하면은 하나 들고 오셔서 하나 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 근데, 제 방침이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문가분들이 다섯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당분간은, 한 분의 그 종목은 다 담기 위해서 공평성을 형평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네. 예. 자연과 환경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우리 김수용 씨 20% 정도 매수 얘기했는데 김혜동 전문가님 좀 아쉽진 않으세요? 그런 고마워. 부분들이 일단 그 골고루 형평성을 가져가지고 네. 그 페어플레이 한다면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 저는 그 한 포트만 담겨도 감지도 없습니다. 지금. 네. 아, 그동안, 얼마나 안 담겼으면. 아, 그동안 아까 그 방송하기 전에 네. 아, 서운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내 종목은 네. 하나도 없냐. 포트에. 맞아요. 그래서 좀 얼굴이 그죠? 빨개지셨잖아요. 섭섭했죠. 녹색 그동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동안 섭섭했죠. 아, 그거보다도 그 운이 없었는지 계속 그 포트에서 제외가 나중엔 또 결과들이 가끔씩 이렇게 빠르게 나와주니까 그런 그 점들이 조금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안타까운 네. 분들도 계셨을 것 네. 같아가지고. 아유, 김수영 씨 섭섭하시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그 낮게 잡으면 못 잡을까봐 시초가에 10% 잡고요. 자연과 환경. 네, 예. 620원에 추가로 10%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손절 가격은 우리 김혜동 전문가가 잡아준 대로 600원. 600원. 예. 자, 자연과 환경 시초가의 반, 그리고 오늘 종가 부근 정도에서 반,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김수용 씨 포트 대신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장우 씨는요? 네. 우리 뭐, 백두산 호랑이. 어흥. 네. 예. 어흥. 이상원 전문가. 네. 사실 뭐, 지난주에. 네. 네. 그, 컴투스도 그렇고. 예. 네. 또, 그 다음에 또 종목이 뭐였었죠? 동국제강. 네, 동국제강도 그렇고. 너무나도 좋은 종목을 지금 사실 잡았으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다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 이상원 전문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서암기계공업 비중은 10% 매수가 3,950원 예. 손절가 3,800원 예. 종가상 네, 종가 네, 3,800원을 꼭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YG원 비중 역시 마찬가지로 10% 매수가는 13,800원 네. 손절가는 13,200원. 이건 짧게 잡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종목 다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10%씩 밖에 담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저는 대충 뭐 알 것 같습니다. 장우 씨 지금 만약에 둘 다 잡힌다면 현금이 10%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먼저 김수용 씨의 완성된 포트폴리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용 씨의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잡힌다면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현재 희망하고 있는 자연과 환경 20% 정도 사고 싶다고 했는데요. 가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죠. 자, 자연과 환경 오늘 신규로 사고 싶다는 종목인데요. 시초가 정도, 월요일 시초가에 한 10% 정도, 나머지 10%는 오늘 종가 부근인 620원 정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자연과 환경 손절 가격은 나름대로 김수용 씨가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6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14% 이상 나고 있는 SL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모두 다 보유하고 말이죠. 자, 이번엔 장욱 씨 포트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장욱 씨 현재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잡힌다면 현금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됩니다. 자, 오늘 신규로 사고자 했었던 종목은 위에 보이는 두 종목입니다. 각 10%씩 YG원과 서암 기계공업을 사고 싶다는 장욱 씨인데요. 모두 다 기회 관련 섹터이고 해외 관련 수주나 혹시 해외 관련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포트 CJN은 배동목 모두 3% 이상 수익, 무엇보다 동화약품이 8% 이상 수익 안겨주는 가운데 서암 기계공업과 YG원 매수가를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3,950원 그리고 13,800원 모두 다 약간씩은 눌림 매수를 지금 희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손절 가격 타이트하게 잡고 두 종목 모두 매수를 희망했는데 매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트를 완성을 한번 시켜보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두 분의 수익률 변화는 어떨지 저와 함께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김앤정 코너가 이어지는데요.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31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받고자 하는 팀명 명기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김앤장 이어지겠습니다. Gonna fly to where my water sky blue. Martini margaritas on the beach. And now's the time to party the night through. Not you, girl, no one but me. Hey. It was nice to greet you. And it was nice to meet you. But I know that I'm off the hook. I'm fishing for another keeper. I'd delete you, never reach you. I'm done with putting you on. Never call you again. I'm gone with the wind for the kid. It's time to move on. Maybe I don't mean to be cliche, but it's not you, girl, but me. Still got a lot of player left in me. So I'll be on my way. Babe, I gotta go. Go. 네, 종목 상담 김앤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거론했었던 종목들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상담도 대환영입니다. 김수용 팀 혹은 장웅 팀 가운데 원하는 팀을 지목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먼저 역시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영 씨 팀과 장우 씨 팀 두 팀이 있는데 어느 쪽 원하세요? 김수영 씨 팀이요. 네. 김수영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아, 여기 신도림동에 사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 좀 여쭤보려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28,700원이고요. 28,700원이요? 예예. 수량은 네. 35%요. 35%. 예. 얼마 전에 무슨 검찰. 압수수색. 예. 네네. 그 소식. 예, 악재가 나갔고요. 아, 그렇죠. 예. 다른 가지고 계신 종목들 수익은 괜찮으세요? 아니, 다른 것도 뭐 있긴 있는데 요즘 이게 더 제일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아, LG 디스플레이가요? 예. 예예. 네. 예. 뭐 어떤 점 가장 봐드릴까요? 아니, 저는 이거를 상당히 떨어져도 별 예. 걱정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단기로 보지 않고 한 여름 가을까지도 볼 생각으로 중장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중장기적으로. 예, 예. 사면서부터 계속 떨어졌는데 떨어져도 별 걱정을 안 하는데 어저께부터 그 무슨 뭐 그 저건 뭐야 그 뭐 압수수색 검찰 예예예 예. 그것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하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지금 왜냐하면 이걸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매도를 했다가 예. 뭐 한 2만 원 뭐 초입에 다시 저기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네. 저는 그런 마음은 없고 현금이 지금 한 50%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어저께 정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초입에도 겁이 나서 못 들어갔는데 오늘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별로 그 세력이 약하네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죠? 예, 예. 추가 매수를 해서 예. 한 2만 5천 원 정도에 한 50% 접고 네네. 원래 샀던 그 수량은 그냥 3만 한 몇 천 원까지 홀딩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떨어지니까 또 겁도 나고 그래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마치 뭐 제가 상담하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김수영 전문가. 네, 김혜동 전문가님. 아, 예. 네.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들이 좀 나와줬는데 너무 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분명히 좀 흔들림은 크게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왔으니까요. 2만 원 아까 그 부근에서 재매수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자리까지는 많이 흔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상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반등파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요 자리 네. 라인만 계속적인 지지가 된다면 올해 한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생각이신가요? 예예, 예. 저는 가을 뭐저 여윳돈이라. 예. 그러시면은 요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적금한다는 기분으로 한 예.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좀 문제가 뭐냐, 요렇게 그 큰 흔들림이 반드시 몇 번 뒤따를 테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만 원 라인까지 그렇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자리를 좀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기관이라든가 소위 그 세력이라고 하는 그렇게 흔들기 전략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대응을 잘 하시면서 그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가져가시면 충분히 상승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격에서는 저기 뭐 매수를 하는 게 좀 위험하죠? 예, 당연히 그렇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상 정확하게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주봉상은 단기적 반등은 분명히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신다면 그런 그 라인들이 다시 한번 반등파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그때 추가 매수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 떨어질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예, 예. 예, 그러면은 뭐 한 올, 뭐 말까지 기다리면 뭐 별 걱정 없이 잘 수익이 되겠네요. 예, 이 종목은 충분히 그 우리나라 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악재는 악재로만 생각을 하시고 중기적으로 분명히 반등파가 나와줍니다. 지금 대표적인 화학 업종들도 보시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들만 잘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그래요. 상담 받고 나서 목소리가 좀 반길가지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좀 편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문자 상담을 좀 살펴드릴 텐데, 아우, 또 김수영 씨 원한다고 문자가 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문자 왔는데요. 두 종목을 한 번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신한지주 4만 100원에 20%고요. 금호석유 119,000원에 15%입니다.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4만 1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그 시장의 악재들이 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그 이슈들 때문에 대형 그 금융주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볼 가능성이 대단히 좀 높아졌고요. 이 종목 같은 게 한 4만 3천 원 정도 좀 보시고 단기적인 대응보다 조금 중기로 좀 대응을 하시면 기술적 눌림목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조를 하시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학 관련주들이 그동안 이렇게 그 낙폭에 과대되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도 한 지금 오늘 12만 2,500원으로 끝났는데 단기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낙폭 과대 종목이 오히려 효자 그 포트로 이렇게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신한지주는 계속해서 홀딩하라. 그리고 금호석유도 한 15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자 좀 살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문자 상담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장훈 씨가 좀 받으실까요? 네. 문자 왔는데 현대차 23만 8천 원에 25% 보유하고 계신데 매도를 어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예, 일단 뭐 현대차 뭐 이번 주 들어서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네. 종목인데요. 일단 뭐 일봉상의 모습을 본다면 약간 쌍봉 모습을 보이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현대차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분석을 했을 때 4월 달 들어서 좀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대차가 그동안 올라올 수도 있었던 이유가 전반적으로 외부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GM에 대한 파산이라든지 토요타의 리콜, 그 다음에 일본의 지진,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원엔 이런 환율들의 모습까지도 다 포함돼서 일단 이러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자, 공교롭게도 이제 그러한 호재들이 하나둘씩 이제는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엔원 환율이 하락 기조로 분명히 돌아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또 중요한 것은 뭐 GM이 아시다시피 완전히 정상화되면서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고 또 토요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대차는 이번 연도 2분기에 단기 고점을 일단 찍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장기로 본다면 뭐 내년까지 가면 내년에 뭐 40만 원이고 50만 원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모습 봐서는 이러한 앞에 설명했던 재료들이 이미 다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의 그 흐름을 보이더거나 아니면 하락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일단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익을 났던 만큼 일단 매도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요? 예, 매도 쪽으로 하고 좀 더 다른 경기주라든지 빠진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물론 뭐 배당까지 받겠다, 나는 현대차 좋다 하면 예. 뭐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실전 매매라든지 그러니까 매매 위주로 들어가셨다면은 일단 저는 매도를 한 이후에 다른 점으로 교착이 낫지 않겠느냐.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매매 동향을 본다면 기관들이 3일 동안 매도를 하고 외국 역시 오늘 8만 주가량의 대량 매도를 나타내면서 단기적인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익이 난 만큼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다른 업종을 좀 교체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가 아니라 매매 관점에서 지금 갖고 계시다면 현대차 전략 일단은 매도산을 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김세호 예. 씨 그리고 장홍 씨 나와 있는데 어느 팀 상담받고 싶으세요? 장홍 씨요. 네, 장홍 씨.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요. 아이고, 아직 저녁 식사 전이세요? 예. 아, 저도 막 지금 너무 배고파서 어지러운데. 아유. 예, 우리 그러게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7만 원이고요. 7만 원이요? 예. 비중은 15%요. 15% 7만 원. 예. 네. 자, 어떻습니까? 이상 전문가님. 예, 뭐 두산중공 하면은 다 아실 겁니다. 아, 우리나라 유일이죠. 원자력 발전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아, 거기뿐 아니라 담수, 그렇죠? 바닷물을 아, 물로 만드는 것, 땀물을 없애는 물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최고 1위를 유지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뭐 지금 주가가 빠진 것은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 전반적으로 아, 기계 업종이라든지 경기주들 모두 다 빠졌습니다. 아, 단지 중요한 것은 두산중공업은 아, 이번 1분기, 2분기보다 아, 3분기, 4분기 갈수록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될 겁니다. 특히 약 12조가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수주가 가능한 그런 기업입니다. 아, 물론 뭐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은 뭐 주가는 역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일단 전반적인 이평선에 즉 기술적인 모습을 본다면은 아, 당분간은 조금 7만 원대를 바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아, 특히 요 그래프상의 모습을 보신다면은 아, 이날이죠. 2월 17일 날 아, 저점이 69,400원인데 이때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당분간 7만 원을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아, 물론 이제 하반기 되고 또 내년 초가 된다면은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아, 모든 이평선들이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 모습을 본다면 6만 5천 원 부근에서 아, 물량을 좀 축소해야 하는 전략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물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투자 매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난 진짜 연말까지 가고 내년까지 간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아, 저는 매매 입장에서 답을 드린다면은 일단 6만 4천 원과 6만 5천 선에서 아, 물량을 좀 정리했다가 좀 가벼운 종목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7만 원에 사셨지만 한 6만 5천 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언제쯤 오시면? 네? 언제쯤 이제 뭐 매수가오나 그런 얘기? 아, 이거는 지금 일단 저점을 찍어줬기 때문에요. 빠르면 6월달 안으로 쉽게 해서 5월 말이나 6월 초순까지 6만 4천 원, 5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7만 원대를 가기는 좀 어려워요. 당분간에서 조금 교체 매매 쉽게 해서 뭐 10% 정도 손실이 아니다. 한 7, 8% 정도 손실이라면 좀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습니까? 예예. 예. 예, 6월 말 정도에 6만 한 4, 5천 원 정도에서 다른 종목 더 빠른 걸로 한번 교체해보는 거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엔 계속해서 문자 상담 한번 살펴볼까 해요. 김수용 씨 앞으로 또 왔네요. 네. 네, 한만식 전문가가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삼성전자 기아차 월요일날 시초가로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늦게 보내주셨어요. 좀만 한 30분만 일찍 보내주셨어도 네. 제가 포트에 담아볼 텐데 아. 네, 지금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최종 전략템이 끝나고 네. 예. 아, 동부라이텍 26,050원에 20%입니다. 네, 아 2,650원이죠? 예. 네. 동부라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잘 아는 게 좀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저희 집 옆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매일 그 앞을 지나친다는. 그런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업황에서 좀 보면은 전체 그 자동차 분야라든가 LED 관련주들이 크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는 좀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조금 빠르시지 않으셨나 좀 싶고 한 2,300원 정도에서 종목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종목군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은 그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좀 호황기를 좀 누려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에 보면은 기술적 반등에서 말 그대로 끝나는 경우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2,3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동부라이텍의 바로 지금 옆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장점을 더 알고 계시나요? 가끔 이렇게 회사 직원들을 뵙고 회사에 대해서 네. 문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이 어떻게 됐나 네. 그런 것들 사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볍게 우리가 기업 한 방을 곧바로 갈 수 있는 네, 가볍게 우리가 뭐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주식 얘기들을 좀 많이 했을 때 요즘 이쪽 업황이 어떤가요?서부터 뭐 대표적 뭐 동부하이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그 동부 관련주들이 네. 그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그룹은 뭐 굉장히 좀 잘 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거기 관련되신 분들도 직접 많이 알고 있고. 괜찮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식사할 때 귀 열고 이렇게 예. 회사. 예, 요즘에 뭐, 잘 팔린대.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바로 저희 방송 옆에 그 CJENM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래서 예. 얼마 전에 그 제가 아는 PD들도 KBS에 있다가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가서 뭐 기업 탐방 겸해서 네. 회사를 좀 둘러보고 왔는데 예. 아, 회사가 아주 탄탄하고 좋습니다. 네, 그쪽에선 장우 씨를 욕심을 안 내든가요? 아, 내더라고요. 네. 일단 그 회사가 왜 탄탄하냐면은 함부로 방송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PD가 일단 누가 온다. 그럼 8층에 있는 PD가 그 미리 그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패스를 가지고 8층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출입이 어렵다는 출입이 어렵다는 그래서 회사가 탄탄한 거예요? 네. 그래서 CJENM이 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 예, 독특한 논리네요. 네. 삼성전자는 자,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거기 삼성전자는 커피 같은 거 들고 들어갈 때도 다 그 비행기 타는 것처럼 그렇게 검사하잖아요. 아 그래요? 물론 그렇대요. 네. 예. 일단 저는 근데 삼성전자 가능합니다. 저도. 왜요? 애니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면. 잠시만 일단. 여기에서 우리 김수용 씨 집 부근에 뭐 없나요? 네, 저희 집에는 그 절들이 많아서요. 네, 사찰 관련주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막 기도 드려보면 뭔가 네. 이렇게 딱 암시를 주거나 뭐. 그러니까요. 없죠. 자, 이상훈 네. 전문가님은요? 서울경제TV 있습니다. 아, 집 주변에? 예. 아, 충무로 쪽에? 아니요. 아, 여기요? 아, 상암동에? 예. 아, 저 신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예. 바로 옆에 사시잖아요. 예. 네. 저희도 빨리 상장을 해야 되는데, 그죠? 아, 그래야죠. 네. 저 직원 네. 주십시오. 지분을. 아, 옆에 계시다는 이유로 지분을 요구하시는. 아, 조금 원가에서 조금 더 드려야지 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가 공모하세요, 공모. 아, 공모 예. 힘들군요. 자, 저희가 지금 종목 상담 김인장 코너를 이어가고 있죠.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을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도와주실 건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플렉스컴 9,950원의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네요. 아. 예, 플래스컴 하면 역시 연쇄 회로 기판이고 또 요새 삼성전자 그쵸, 갤럭시 S3 예, 수혜주다. 근데 뭐 일부 증권사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최고의 종목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공교롭게도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는 바로 신용이 좀 많습니다. 무려 6.38% 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신용이 5% 이상 넘어가는 것은 조금 더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들어서 공매도가 한 20만 주 큰 물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담이 조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난 그 화요일이었죠. 저기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 장대 양성을 보이면서 갤럭시 S3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어제와 오늘 일봉상 음선 일봉이 발생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축소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깨진 모습은 아니지만 또 중요한 것이 수급상 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바로 외국에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주구장창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뭐 안정적인 모습은 보일 수 있겠지만 수급,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신용에 대한 부담 이런 복합적인 악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 9천 원이 깨지게 된다면 앞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인데 만약 월요일 아침에
단기로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에 약세로 출발해서 종가상 양선 일봉이 발생되지 못한다면 이때는 물량을 좀 반으로 줄이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양선을 보인다면 조금 더 보유해서 1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당장 월요일 양선 일봉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뜨거 FPCB 플렉스컴 월요일날 양봉 종가상 못 만들어내면은 일단은 한 반 정도는 물량을 줄이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예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 요청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김수영 씨, 장우 씨 누굴 원하세요? 아, 둘 다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누구 원하세요? 예예예. 예, 예. 예, 두 분 다요. 아, 두 분 다요? 아, 두 분 다요. 예. 아, 이런 분은 처음 시작하는데 시청자님. 네, 장우 씨 하세요. 왜냐면은요. 네. 여기, 너무 여기가 힘들었어요. 한국전력 38,350원에 2년 넘었어요. 아, 그래요? 난 지금... 배당도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한국전력이 되게 막 좋아, 막 풍력 발전소라 해가지고 막 44,000원 막 이래 가길래 네네. 좀 떨어지길래 샀는데 그때서부터 계속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좋아진다 하더니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28,000원에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또 뭐 29,000원에 매도해라 이래가지고 시기를 네. 또 놓쳤어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조금 올라갔는데 이거 얼마에 매도해야 되나요? 예, 매도 네. 타이밍 아주 지긋지긋해 이게. 네, 그러면 저기 안녕하세요. 예예. 예, 38,350원에 예. 비중은 아까 40%. 네. 일단 그리고 시간 2년 한 5개월 됐고요. 예, 오래 들고 계셨는데 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짧게 이상원 전문가님이 좀 상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예예. 뭐 요새 전기료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로 인해서 나흘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아, 특히 이번에 주가를 올린 세력이 바로 기관들입니다. 일단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모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38,000원까지 사신 가격까지는 올라가긴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뭐 1년, 2년 동안 갖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이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기술주로 본다면은 솔직히 25,000원대가 즉 25,000원 넘어가면 좀 매물을 많이 받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진짜 뭐 어차피 내가 1년, 2년 배당을 받았다면 1년 정도 더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은 내년까지 솔직히 그냥 가져가는 것도 좋다. 어차피 고배당 주고 또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경기주들에 대한 방어주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파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매도요? 예. 매도 하신다면은 과감하게 잘라드린다면 25,000원 중심입니다. 솔직히요. 네. 예. 그럼 월요일이라도? 월요일 날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4월에서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이후 정도에 다시 한번 꺾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25,000원 정도 온다면은 일단 교체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시청자님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전력 25,000원 정도에서 매도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라인을 궁금해하셨는데 25,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시험왕에서 오늘 상담도 늘 그렇지만 아쉽게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만요.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 외에도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따로 또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배너라고 하는데 배너를 클릭하 하셔도 좋고요. 리치맵 홈페이지에 곧바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www.sentv.co.kr 그리고 www.richmap.co.kr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원 전문가님, 네. 무료 방송이 언제시죠? 예, 다음 주 월, 화 이틀 동안 장중 9시부터 3시 반까지 방송이 열립니다. 그래서 네.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뭐 단기 매매로 금방 수익 올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집중 공략해드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그 컨택 시스템 같은 종목 좀 많이 좀 네, 알려주세요. 자신 있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우리 김혜동 전문가님은요. 다음 주 그 뭐 이렇게 시간이 이제 스케줄이 전체적으로 좀 잡혀봐야 좀 알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 계속적인 그런 그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보면 결과론적으로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기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비중을 실을 부분들은 그렇게 좀 가져가면서 포트 구성을 좀 그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그 잘 하시면
또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좀 이렇게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인사 나눠야 되는데 이상훈 전문가님, 네. 예, 아들이나 딸에게 선물도 주셔야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주 짧게 한 말씀. 예, 아들아, 승현아, 사랑한다. 예, 정말 짧게.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해주셨던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장 1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투자의 비법, 상위 1%의 투자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홈런주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저도 역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